바람과의 그 소송 준비하려고 계속 지금 왔는데, 아, 여기 애들도 진짜 협조 안 해주네요. 지금 원래는 세 분만 와도 되는 거예요. 지금 다섯 번째 와 있거든요. 자꾸만 질질 끌어갖고 사람 지치게 만드는데, 저희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자국민 우선이라는 게 여기 있었다고 확실히 느끼는 게, 원래 세 분 와서 중재가 안 되면 법적으로 가면 레포트를 주는데 지금 레포트를 계속 안 주고 있는 상태고 9시에 예약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담당자가 출근도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돈 들어도 좋을 테니까 계속 진행을 할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식이에요. 9시에 와도 뭐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완전히 개쌍 욕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거 오기밖에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상황이. 진짜 예약도 없고, 뭐도 없고.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법원으로 넘겨버리던가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지들도 일을 안 하려면. 사람들이 이만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스 오피스텔. 우리가 마닐라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갈 수 있으면 10월 중순이라든가 10월 초에 가려고 했었는데 계속 우리 일주일씩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다섯 번째 왔거든요.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여섯 번째. 뭐 저번에는 보니까 서류 하나가 빠져갖고 뭐 직원이 사인을 안 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또 우리 제니는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여기 필리핀 스타일이라고. 뭐 그 100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하는 짓들이 계시면니까 끝까지 가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싸우는 여기서 필리핀에서 계약서 쓰더라도 계약서가 효력이 없어요. 어차피 재판 가가지고 나 돈 없어 배째라 그러면은 할 일이 방법이 없대요 여기도. 그러나 저는 그놈들 그 건물주 변호사비라도 쓸 수 있게끔 계속 1심, 2심, 3심을 들어가려고 30까지는 못 가겠지만 1심에서 2심 넘어가기도 힘들겠지만 그렇게라도 괴롭혀야지 제가 직선을 굴리지 그냥은 못 넘어갈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꼴리기 싫어요. 옛날에 그 친절했던 거 뭐 어떤 거 필리핀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게 모든 게 그냥 신용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최대한대로 돈을 쓸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그거든요. 법적으로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단돈 100만 원이라도 더 들어가면 지들한테 마이너스니까요. 그런 식이라도 괴롭혀놔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100만 원 받아도 이길 생각도 안 해요. 저도 알아요. 난 돈 없어 배째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래도 건물에 대한 자기 지분의 8분의 1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압류를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돈을 들여서라도 지금 서류 준비해갖고 1차 재판 들어가는데 만 패소가 나왔어요. 견적이 할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소액 재판도 민사적이 들어가나 방법을 찾고 두 번째로는 형사소송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형사소송이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건이 형사소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기죄로 해서 저기를 직원 놀려고 일단 걔가 집행유예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더라고. 그전에 폭력 점검 하나 있어갖고 경찰하고 뭐 지금 합의가 갖고 집행유예로 나왔다는데 뭐 가중 처분이 받겠죠. 지가 뭐가 있으면 폭력이 있으면 어떻게 액션을 취하겠죠. 저도 그렇게 왜 헐렁헐렁한 사람이 아닌데 저희도 사람 써가지고 다 뒷조사를 해봤어요. 물론 국법도 아닙니다. 알 수 있는 사람 동원해서 그 사람 뒤를 캐보니까 뭐 중요한 건 다 그거예요. 그저 팬데믹 이전에는 사람 좋았는데 팬데믹이 났고 나서부터는 돈 문제, 지분 문제가 많이 불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사건도 있었고 그렇다는데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내 사정이 있으니까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미친다 이렇게 사람들 저기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거. 공무원 한두 명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래도 항의하는 사람 하나 없는 거 보면 이 나라에서 진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게 뭐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노예근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자기 주장을 못 하는지.
지금 낮술을 한잔하고 있거든요. 오늘 뭐 기분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아서 낮술 한잔해서 우리 막내 조카한테 Anything is eating one. 그러니까 뭐를 해갖고 온지 아세요? 안주로? 토스트를 해갖고 왔어요. 빵만 구워갖고. 정말 웃겨갖고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 그 외로움을 많이 달래주네요. 우리 조카들이. 이 맛에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것도 많이 태웠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해줬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1학년? 어. 뭐 원래는 2학년인데 지금 1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태우면서 갖고 와서 나 소주 한 잔 하라. 소주 한 잔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진짜 자랑하고 싶네요. 딸 못지않네요. 우리 호주에 살고 있는 두 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정부 치고 살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허덕이는 우리 감자 이거 뺏어 먹으려고. 응? 어이 시켜. 어이 어이 어이. 제가 이렇게 술 먹으면서까지 남한테 저의 이미지에 대한 마이너스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셔야 될 게요. 이게 이민사회는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제가 호주도에 살아봤고 필리핀에서 살아봤지만은 물론 호주보다는 필리핀이 조금 더 호락호락해요. 규모가 틀려요. 사기꾼 규모가 100만원 걷고 여기는 사기치지만 호주에서는 1000만원 걷고 사기치고 미국에서는 억대 단위로 사기를 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느껴본 거. 그걸 감안하시고 오시고 진짜 은퇴하고 한국에서 무슨 연금이 있거나 달달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면은 여기서 오셔서 사는 거는 추천드리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면 뭐 필리핀 여자랑 같이 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와서 살고 사는 거는 추천을 안 드려요. 제 얼굴은 지금 너무 빨개져가지고 제가 얼굴 보여드릴까요? 그래요. 아니 지금 뭐 얼굴 좀 빨개졌네요. 소주 지금 한 병을 먹었는데 한 병을 더 먹을 것 같아요. 저 단무지 국물을 밥 비벼 먹는 거 보면은 대단하네 애들. 쪽쪽 빨아먹잖아요 지금. All eating? 여기는 꼬라지. 얘가 신나해요. All eating? 그래, 잘 먹고 빨리 커야지. 맨날 너무 말라서. All eating? All eating is good girl.